자, 이번 시간은 법치 행정의 원리,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 원리하고 법치 행정의 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서는 잘 나오는 것이 법치 행정의 원리는 꾸준히 잘 나오고 있어요. 물론 예전에는 출제 빈도가 굉장히 좀 높았지만은 지금은 가끔씩 3, 4년마다 뭐 잊을만 하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번 시험에 기출 된 부분은 정확히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보시면 4절이죠. 교재에 보시면 4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 원리죠.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 원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헌법상의 제원칙과 제원리가 바로 행정법의 기본 원리 제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상에 보시면 뭐 법치주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행정면에서는 법치행정의 원리, 그 다음에 민주주의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행정의 원리 이렇게 나타나죠. 그 다음에 복지주의 또는 사회국가 원리 이렇게 하면 바로 이제 복지행정의 원리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건 간단히 정리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시험에서 우리나라 행정법이 기본 원리가 아닌 것은 해서 시험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 우리 교재 4절에서 5번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법제도 국가주의예요. 사법제도 국가주의, 행정국가주의하면 틀립니다. 이건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나라 보시면 이제 우리가 바로 이제 민사사건, 행정사건, 형사사건이죠. 그러면 사법권을 가진 법원 있죠. 이것을 사법법원이라고 해요. 사법법원,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법원, 법원이죠. 이것을 사법법원인데, 우리 대법원이 최종심이죠. 상고심이고 최종심입니다. 또 최고심이고요. 그러면 사법 국가주의 또는 사법제도주의, 사법제도주의라고 하는데, 사법과주의 같은 경우, 사법제도 국가주의, 이것은 바로 우리가 사법권을 가진 이 법원, 사법법원이 바로 이제 민사사건, 형사사건, 행정사건, 이 세 가지 사건을 모두 관할하는 국가를 말합니다. 특히 영미에서 사법국가주의를 지탁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사건, 행정법이 적용되는 행정사건, 이거죠? 요것에 대해서 민사사건과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일반 사법법원이 이 재판 관할권을 갖고 있는 국가, 이것을 사법제도 국가주의 또는 사법국가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행정소송권을 갖다가 일반 사법법원인 법원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법국가주의라고 합니다. 이에 대비해서 우리 대륙밖에 특히 프랑스인데, 프랑스는 행정국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법법원, 사법권을 가진 사법법원은 민사사건과 형사사건만을 재판 관할권을 갖고, 행정사건에 대한 이 재판 관할권, 행정소송이죠. 행정법이 적용되는 행정사건에 대한 행정소송권, 행정소송이 재판권, 이것은 바로 행정부 정부 소속하에 법원이 설치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사건을 전담하는 행정법원이 바로 행정부 소속으로 설치되어서 이렇게 행정사건을 담당하는 국가를 갖다가 행정국가주의라고 해요. 이거 간단히 해서 여기에서는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나올 것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행정이 기본 원리가 아닌 것은 할 때 답이 행정국가주의예요. 이렇게 간단히 보시고, 자, 이어서 이제 시험에서 이제 볼 것이 법치 행정의 원리죠. 자, 우리가 이제 좀 전에 보셨죠? 법치주의는 헌법상의 원칙주의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행정면에서는 법치행정의 원리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시험은 이제 여기서 출제되겠죠. 그러면 단지 좀 잠깐 정리하죠. 우리 판서, 일단은 여기서 시험 나올 것만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먼저 근대 국가가 성립하면서, 근대 국가가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현대 국가가 성립하죠. 이제 보시면 연역적으로 근대 국가는 프랑스,
프랑스 대혁명을 기점을 해서 그 이후 국가, 프랑스 대혁명을 기점을 해서 그 이후 국가를 근대 국가라고 해요. 아, 그 다음에 현대 국가 같은 경우는 바로 제2차, 그죠? 제2차 세계대전이죠. 이를 기점을 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를 갖다가 뭐라고 한다고요? 현대 국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눈 이유가, 자, 근대 국가가 성립하면서 바로 여러분들, 입헌주의가 성립하죠? 입헌주의. 자, 근대 국가가 성립하는데, 이때 보시면 국민주권의 원리가 실현되면서 대다수의 국가가 입헌주의를 채택해요. 자, 입헌주의 하면 헌법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헌법. 헌법을 만든다는 것이죠. 자, 있죠. 헌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국민주권주의가 실현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야만이 법치주의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헌법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헌법에서 뭐를 채택한다고요? 법치주의를 채택해요. 법치주의를 채택하고 이 법치주의가 행정면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예, 행정면에서 그렇죠. 행정면에서 법치행정의 원리라고 해요. 법치행정의 원리가 이렇게 행정법이 대원칙으로 성립합니다. 이때 무슨 이제 근대에서 법치행정의 원리. 그러면 이것이 이 법치행정인데 이때 근대 국가에서 이 법치행정의 원리가 나옵니다. 이때 연역적으로 좀 보시면 이제 물론 그 법치행정의 원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타당하다는 것이죠. 자, 근대 국가에서 법치행정의 원리가 나왔지만 현대 국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타당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잠깐 이렇게 크게 제가 나눴죠. 그러면 요 근대 국가, 현대 국가에서 잠깐 요이 전개가 이렇게 됩니다. 나누면 먼저 대륙법계하고 대륙법계하고 영미법계가 있어요. 잠깐 이거 해놓고 하죠. 대륙법계와 영미법계가 있는데 대륙법계, 자, 근대 국가 다시 써볼게요. 예, 근대 국가, 그 다음에 현대 국가 있죠. 자, 대륙법계에서 근대 국가는 바로 시민적 법치주의가 시민적 법치주의가 실현됩니다. 자, 그러면서 현대 국가에 와서는요, 이 시민적 법치주의가, 자, 이런 모순이 있죠. 시민적 법치주의가 좋아하는 내용은 좋죠. 좋은데 이 시민적 법치주의가 사회적 법치주의로, 사회적 법치주의 또는 사회적 법치국가의 원리로 이렇게 발전합니다. 근대 국가에다가 근대 국가에서는 시민적 법치주의를 지탁하다 보니까 바로 시민의 자유와 평등이죠. 이 자유와 평등이 국가의 이념이에요. 자유와 평등이 국가의 이념이고 절대적인 평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때 뭐가 발생해요? 이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죠. 시민적 법치주의를 채택하다 보니까 경제 분야에서는 시장 자본주의, 그죠? 시장 경제주의 또는 자본주의가 이렇게 채택됩니다. 자, 자본주의가 채택되다 보니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이렇게 대두되고 더 이상 이렇게 이 경제 질서를 갖다가 개인에게 맡겨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국가의 간섭이 이루어지죠. 이런 형태가 이제 사회적 법치주의입니다. 간단히 이렇게 보시죠. 그 다음에 아실 것은 이때 지금 제가 이것은 이제 유럽 사회에서, 그렇죠. 유럽에서 이렇게 이런 내용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근대 국가에서 프랑스를 위시한 유럽에서는 시민적 법치주의에서 이렇게 사회적 법치주의로 이렇게 전환돼요. 그런데 특히 여러분들 독일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후진 산업 국가였어요. 후진 산업 국가이어서 이때 어떻습니까? 이것이 자, 이 시민적 법치주의가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형식적 법치주의로 이렇게 발전해요. 형식적 법치주의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시민적 법치주의가 이렇게 변질되어서 형식적 법치주의로 이렇게
변질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이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국회 입법 형식을 갖춘 법규범이기만 하면 국회 입법 형식이 법규범이기만 하면 그러니까 국회 통과된 형식만 갖추면 모두 정당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법의 내용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든 묻지 않고 국회 입법 형식만 갖추면 이렇게 다 정당한 법, 타당한 법으로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틀러가 이 형식적 법치주의를 이제 악용해서 제2차 대전을 일으키죠. 그래서 수백만 명의 인명과 또 수많은 그 재산을 갖다가 이렇게 재산상 손실을 발생시키죠. 그래서 독일에서는 근대 국가에서의 형식적 법치주의 요 내용 갖다가 이렇게 실질적 법치주의로 내용이 전환됩니다. 이렇게 이게 간단한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금 형식적 법치주의에 대해서 실질적 법치주의 전환 이것은 바로 독일을 기준으로 해요. 그 이유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뭐죠? 우리가 일본을 통해서 우리가 거의 일본 같은 경우는 독일법을 갖다가 개수를 많이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그 성문법주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개수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독일법을 갖다가 일본에서 개수하고 또 우리한테 개수됐다 보니까 처음에 형식적 법치주의 우리 행정법이 거의 다 굉장히 딱딱하고 권위주의적이죠. 이런 내용이 있다가 제2차 대전 이후에 이렇게 실질적 법치주의로 전환되면서 우리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도 현재는 사회적 법치주의와 또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가 혼용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실질적 법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법의 그 형식, 국회 입법의 형식뿐만 아니라 법의 내용, 실질 내용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이런 내용일 때만 이 법도 타당성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간단하게 하고 영미법계는 영미법계 마찬가지로 여기도 근대 국가가 성립하면서 영미법계는 처음부터 실질적 법치주의가 실현됐다는 거 요거와 혼동을 좀 안 돼요.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근대 국가가 성립하면서 실질적 법치주의가 실현됩니다. 이때 다시 말하면 우리 대륙법계는 법치주의라고 하죠. 대륙법계는 법치주의라고 그러는데 이게 법치주의라고 하죠. 여기 근데 영미법계에서는 법치주의를 않고 법이 지배의 원리라고 해요. 법이 지배의 원리라고 합니다. 사실 그 내용은 대동소이해요. 하지만 용어상 법이 지배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미법계는 이 법이 지배의 원리가 확립됨으로써 이 법이 지배의 원리가 이렇게 처음부터 근대 국가가 성립하면서 법의 내용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이런 내용이 실질적 법치주의가 실현됐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 국가에서 이제 그죠 지금 그 다음에 이거 한 가지 더 아실 것은 영미법계에서는 법의 지배의 원리가 확립되고 실질적 법치주의가 실현됐습니다. 이때 법의 지배의 원리는 이때 법은 보통법을 말해요. 보통법을 말합니다. 이 보통법은 만인은 법에 평등하다. 보세요.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런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해서 우리 대륙법계는 틀려요. 우리 대륙법계의 특징은 뭐냐면 행정 주체인 국가가 국민들보다 더 우월적인 주의를 갖죠. 국가가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명령 강제는 국가의 우월적 주의를 인정해요. 우월적 주의를 인정하죠. 그런데 영미법계에서는 이 근대국가 성립하면서요. 대륙법계는 근대국가 성립하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국가가 우리 국민들보다 더 우월적인 주의를 인정해서
우리 행정법 관계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명령 강제는 관계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미법계는 이 부통법일 때 확립돼 있어. 확립돼 가지고 확립돼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런 사상 때문에 국가와 국민을 갖다가 예, 그렇죠? 국가와 국민을 갖다가 동등 평등하게 취급합니다. 평등하게 취급하죠. 평등하게 취급됩니다. 이것이 바로 보통법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영미법계는 행정법이 성립할 수가 없었어요. 예, 행정법 근대 국가에서 영미법계는 행정법 성립이 이렇게 저해됩니다. 저해돼요. 근대 국가가 성립하는데 예, 행정법 성립이 저해가 돼요. 근데 우리 대륙법계는 근대 국가가 성립하면서 바로 국가가 우리 국민들보다 더 우월적인 지위를 갖는 이런 공법 체계를 인정해요. 공법 체계를 인정하고 이 공법이 일종으로서 행정법이 성립합니다. 근대 국가에서 바로 성립해요. 이렇게. 예, 지금 그 현재 근대 국가 상황이에요. 근대 국가 성립하면서 이런 그법 구조가 공법 체계로서 행정법이 근대 국가에 성립하면서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 행정법이 조기에 성립할 수 있었죠. 그런데 영미법계는 이런 내용에 의해서 행정법 성립이 저해돼요. 나중에 영미법계에서요. 이것도 다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현대 국가에 와서 바로 이 보통법을 갖다가 수정해요. 보통법을 갖다가 수정하죠. 수정하죠. 보통법을 수정합니다. 수정해서 보통법을 수정하고 이 보통법과 조화를 이루면서 그렇죠? 다시 한번 나왔어요. 최근에 2년 전에도 나왔습니다. 보통법을 수정하면서 또 보통법과 조화를 이루면서 뭐가 성립했다. 그렇죠? 예, 현대 국가에 와서 행정법이 드디어 성립합니다. 성립하는데 중요한 것은 영미법계에서 행정법이 이렇게 성립하는데 여기서 영미법계는 공법 체계가 없어요. 공법 체계. 이때 행정법은 공법이 아니에요. 대륙법계의 공법이 아니고요. 이것은 보통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보통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이렇게 예, 성립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륙법계의 공법 체계가 아니에요. 이렇게 보통법, 일반법, 보통법 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이 행정법이 성립하고 이 행정법은 보통법과 조화를 이루면서 행정법이 발전하게 됩니다.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영미법계에서의 행정법은 공법이 아니라 보통법에는 특별법이에요. 이렇게 발전한 겁니다. 이렇게 하고 영미법계는 어때요? 영미법계는 이렇게 그렇죠. 영미법계는 토탈에서 근대든 현대든 근대국가에서 이런 공법의 일종으로서 행정법이 먼저 성립해요. 뭐 시민적 법치주의도 마찬가지고 뭐 이때 프랑스를 위시한 유럽도 그렇고 독일을 위시한 독일을 중심으로 한 독일에서도 행정법이 성립합니다. 대륙법계는 실체법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법이 발전해요. 영미법계는 여기 보다시피 그렇죠. 영미법계는 행정법이 절차법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해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시험에서 가끔 3, 4년마다 나와요. 바뀌면 무조건 틀립니다. 실체법이라는 것은 이 법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을 실체법이라고 해요. 그럼 절차법은 뭐냐? 이것은 실체법상 권리 의무 간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그렇죠? 그 법적 분쟁을 해결해 주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법이 이 절차법이에요.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이런 거죠. 예, 이렇게 해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놓고, 이렇게 요 내용 아시고, 그러면 우리 대륙법계에서 먼저 행정법이 성립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요거 다 아셔야 돼요.
요까지 놓고 요것도 하나의 문제로서 3, 4년, 4, 5년마다 한 번씩 나와요. 나오고 이거 정리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법치 행정의 원리가 나오는데 그렇죠? 지금 보시면 법치 행정의 원리가 잘 보세요. 바로 여기 독일에서 근대 국가 시대 시절에 이 형식적 법치주의 하에서 독일입니다. 독일이요. 독일에서 오토마이어가 법치 행정의 원리를 갖다가 법치 행정의 원리를 만들어냈어요. 법치 행정의 원리를 갖다가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여기에 속해요. 이 법치 행정의 원리가 형식적 법치주의 하에서 만들어졌지만 오늘날 실질적 법치주의 하에서도 여전히 타당한 이론이다. 이게 중요하고 여기까지가 이제 이거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리할 부분이었고 이번에는 이제 그 내용 법치 행정의 원리 내용을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시험에서 한 문제 나옵니다. 예전에는 많이 출제됐지만 지금은 많이 출제 안 돼요. 안 되고 있고 그렇다더라도 3, 4년마다 한 번씩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정리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써볼까요? 그럼 여기 법치 행정의 원리 이게 독일에서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오토마이어가 체계화한 이론입니다. 다른 말로 법치 행정의 원리 같은 말로 행정이 법률 적합성의 원칙이라고도 해요. 자, 우리 국가 행정 기관의 행정 활동은 국회가 지정한 이 법률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법치 행정의 원리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이 시험에 나와요. 이 내용이 시험 나오는데 자, 우리 오토마이어에 의한다면 이 세 가지 부분을 정리했죠. 자, 몇 가지? 세 가지. 자, 맨 처음에 이것이 뭡니까? 법률이 법규 창조력 원칙이에요. 법률이 법규 창조력 원칙. 두 번째가 뭐죠? 법률 위우위이 원칙. 세 번째가 법률 유보의 원칙이에요.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실질적 법치주의에서도 여전히 타당하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이 법규의 개념 또 이 법률의 개념을 아셔야 돼요. 이 법규란 것은 우리 국민이 권리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우리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행정기관도 법적으로 구속하는 법규 부분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법규 개념은요 국민이 권리와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일반 국민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법규 부분으로서 자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행정기관도 법적으로 구속하는 힘을 가진 법규범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국민이 권리 의무 사항을 정하고 있어서 우리 일반 국민을 법적으로 구속한다는 거예요. 이걸 위반하면 행정제재 처벌하겠죠. 그러면 이때 그래서 이거 개념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국민이 자유와 권리를 규정하고 있어서 우리 국민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이 법규는 바로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국회 입법 형식의 법규범, 즉 이것을
형식적 의미의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형식적 의미의 법규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죠? 예, 그렇죠. 국회 입법 형식이 법규범 뭐예요? 법률이죠. 그러니까 국회가 제정한 이 법률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의미가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봐보세요. 이거 그림 보시면 국가 작용이에요. 여기 뭐가 있어요? 입법 있죠. 입법 제일 위에, 그 다음에 행정 있죠. 그 다음에 사법 있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국가 작용 중에서 입법인 이 법률에 의해서만, 그렇죠? 이 법률에 의해서만 우리 국민들이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이런 법규 사항을 갖다가 창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행정권이 행정을 통해서 이 법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만들어낼 수 없다. 뭐에 의해서? 국회 입법 형식이 이 법규범인 법률에 의해서만이 이런 법규 사항을 만들어내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행정을 통해서 법규 사항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놓고. 오케이. 자, 두 번째 이어서 법률 우위 원칙인데, 이 법률 우위 원칙 봐보세요. 뭐가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법률이 우리 행정보다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여기. 자, 이 그림을 보면 국가적용이죠? 맨 위에 뭐가 있어요? 입법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행정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사법 있죠. 이때 보시면, 이때 입법이죠? 우리 입법인데, 이때, 여러분들, 이때는 입법은 바로 법률인데, 이때 주의하실 것은, 이때 이 법률이 의미예요. 이때 법률이 법규 창조력이 원칙에서의 이 법률과 법률 유보의 원칙에서의 이 법률 의미가 달라요. 여기 법률 우위 원칙에서 이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플러스 헌법이라든지, 그렇죠? 헌법, 명령, 조례, 규칙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건 상문법원이죠? 상문법원, 불문법원으로서 우리 관습법, 판례법, 조리 다 포함해요.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다 뭔다? 포함한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법률 우위 원칙에서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 법률뿐만 아니라, 그죠? 뿐만 아니라 관습법, 판례법, 조리 등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맞는 질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법률 우위 원칙에서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한다면 틀려요. 왜요? 나머지 이런 법규범 다 포함해요. 아, 그래서 이거 갖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 법률을 갖다가 이런 의미에서 다 포함하니까. 총체적 의미의 법률이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거 바뀌면 틀립니다. 그 다음 봐보세요. 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자, 행정권의 행정활동은 기존에 있는 이런 모든 법규범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법규범은 이 행정보다 더 우월적인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 우위 원칙은 봐보세요. 법 단계적으로 입법과 행정에서 뭐가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입법이 행정보다 더 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법률 우위 원칙은 법 단계 규범,
법 단계 규범 구조에 대해서 법 단계 규범 구조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때의 법률은 총체적 의미 법률로서 기준에 있는 모든 법을 말해요. 모든 법. 모든 법. 하여튼 행정은 기준에 있는 모든 법, 이런 법 다 포함해서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죠. 그렇죠? 이때 중요한 것은, 이런 것 중요한 것은 이 법률의 원칙은 법 단계 규범을 가지고요. 이 법률의 원칙은 모든 행정 영역에 적용되는 원칙이에요. 법률의 원칙은 모든 행정 영역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맞는 질문. 자, 그 다음에 법률 여부의 원칙. 이 법률 여부가 무슨 뜻일까요? 일본식 한자인데 아직도 남았어요. 아직 잔재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쉬워요. 법률 여부는 바로 법률이 근거를 의미해요. 법률 여부는 뭐를 의미합니까? 법률이 근거를 의미합니다. 자, 뭐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 좀 간결하게 할 거예요. 길게 장황하지 않고 나올 것만 핵심만 탁탁탁 쳐가지고 이렇게 공부하시고 여러분 최소한 처음 보시려면 다섯 번 여섯 번 반복하셔야죠. 요거 이제 그죠? 요거 차이점 있죠. 요거 보시면 법률이 근건데 봐보세요. 자, 국가작용이에요. 맨 위에 뭐가 있죠? 입법. 그 다음에 제2 국가적용 행정, 제3의 국가적용 사법. 이렇게 있으면, 자, 행정기관이 행정활동할 때는 국회가 제정한 이 법률에 근거해서 행정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행정활동할 때는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근거해서 행정활동을 하라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은 이 법률의 의미는 바로 법률이 법규 창조력이 원칙과 마찬가지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합니다. 중요해요. 자, 행정기관이 행정활동할 때는 국회가 지정한 법률에 근거해서 행정활동을 하시오. 이걸 위반하면 위법이 돼요. 이 세 가지 다 위반하면, 이 셋 중에 하나 위반하면 다 위법이 돼요. 아시겠죠? 왜요? 법치 행정의 원리, 행정의 법률적 합성의 원칙은 원리 원칙이니까 법규성을 갖고 있잖아요. 꼭 아셔야 돼요. 법규성, 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법규성 있는 법규범, 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위법이 돼요. 위헌 위법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보실 것이 이거 잘 봐보세요. 아니, 행정기관이 행정활동할 때 국회가 지정한 법률에 근거해서 행정활동을 하라고 했더니 법률이 근거 없이 행정활동해서 우리 국민들의 권익을 침해했다는 것이죠. 이때 문제되죠. 그래서 이때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이것은 그저 행정이 이것은 행정이 없는 법에 대한 문제예요. 행정이 없는 법에 대한 문제예요. 행정이 없는 법에 대한 문제이다. 그렇잖아요. 이건요. 어때요, 이거? 이거. 이거 어때요? 법률구 우위원천. 행정이 있는 법에 대한 문제예요. 이건. 행정이 있는 법에 대한 문제. 무슨 뜻이에요? 법률위원치. 아니, 행정기관이 행정활동할 때 기준에 있는 법을 위반하지 말라 했더니 기준에 있는 법을 위반했잖아요. 그래서 문제됩니다, 이거. 법률위원치건. 이건요. 이분은요. 아니, 행정기관이 행정활동할 때 법률을 근거해서 행정활동을 하라고 했더니 법적 근거 없이도 이렇게 행정활동을 하잖아요. 이럴 때 문제되는 거예요. 위법 다. 다 위법이 돼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오늘날 행정은 너무나 다양하고 광범위하고 다양하고 전문화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행정기관이 이런 행정활동인데 국회가 그 모든 행정활동에 대해서 국회가 법률에 의해서 법률 제정해서 그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은 입법 기술상 불가능해요. 입법 기술상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죠? 그래서 이런 법률 유보의 원칙과 관계돼서 발생하는 문제가 그렇다고 한다면 행정기관이 어떤 행정 영역에서 행정 활동을 할 때 그 법적 근거가 필요한가, 즉 법률이 유보, 법률이 근거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학설 대립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용 영역에 대해서는 뭐가 있다? 학설 대립이 있다. 그렇죠? 그죠? 법률 우위 원칙은 모든 행정 영역에 적용되는 원칙이죠. 이에 대해서 법률 유보 원칙은 그 적용 영역에 대해서 학설 대립이 있어요. 그래서 법률 유보 원칙에서 보시면 침해 유보설, 신침해 유보설, 중요사항 유보설, 권력행정 유보설 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통적으로 오토마이어는 맨 처음에 오토마이어가 법치 행정의 원리를 만들어낼 때 그때 그 주장했던 학설이 침해 유보설이에요. 침해 유보설. 그러니까 침해 유보설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자, 행정기관이 행정활동할 때 그 행정활동의 이 영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이런 침해 행정 영역에서만큼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서 행정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 오토마이어가 주장했던 침해 유보설이에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행정활동 작용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 영역에서는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 법률에 근거해야 하지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그런 침해 행정 영역 이외의 행정 영역에서는 법률 여부, 법률의 근거가 필요치 않다는 거죠. 이런 학설이에요. 그러면 요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신침해 유보설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에서 이거 계속 많이 나왔거든요. 신침해 유보설. 이것은 뭐냐면 침해 유보설. 이 법률 유보, 법률의 근거를 요구하는 영역이 너무 좁다는 거죠. 좁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신침해 유보설. 그렇죠. 요거는 이거 봐보세요. 침해 행정 영역은 당연히, 침해 행정 영역은 당연히, 이거 전제로입니다. 침해 행정 영역이 너무 좁으니까, 침해 행정 영역은 당연히 포함하고, 그죠? 자, 침해 유보설 내용이 처음에서 좀 두 번, 세 번 나왔죠? 신침해 유보설은요, 뒤에서 배우시는 특별 권력 관계에서는 법률 여부가 필요하지만, 법률 여부 필요하지만, 플러스 급부 행정 영역에서는 법률 유보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법률 유보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필수적인 것은 아님. 즉, 필수적인 것, 아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학설적인 의의가 있고요. 뒤에서 배웁니다. 특별 권력 관계에서는 법률 유보가 필요하지만, 급부 행정 영역에서는 법률 여부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왜요? 이거는 국가가 급부를 이익을 주잖아요. 급부 행정 영역에서는 우리 국민들에게 급부를 통해서 이익을 주기 때문에 이익을 주는 데는 굳이 법률의 근거와 법률 여부 없이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민이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때는
속히 가져간 법률에 근거해서 해야지만 이익을 주는 영역에서는 법률 유보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거 두 번째 잘 나오고, 요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다음 보실 것이, 요 학설이 있으니까, 좁으니까, 요거 썼죠? 더 확대해 가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제 일본에서, 일본 학설인데 권력행정유보설이 있어요. 권력행정유보설. 요거 일본 학설인데, 이것도 딱 처음 한번 나왔어요. 권력행정유보설인데, 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기관의 권력적 행정활동을 통해서 그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니까 권력행정 영역에서는 법률 유보가 필요하고 비권력적 행정 영역에서는 법률 유보와 법률의 근거가 필요치 않다는 학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권력 크게 권력적 행정이냐 비권력적 행정이냐, 요거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법률 유보가 필요하고 요거는 필요치 않다, 이렇게 크게 나누는 거예요. 요것도 좀 알아두셔야 하고, 다 시험 나와 있어요. 기출 문제 있고, 그 다음에 볼 것이 이제 뭐냐면 중요사항 유보설, 요건 중요사항 유보설 요거 나와요. 또는 다른 말로 본질사항 유보설이라고도 해요. 또는 다른 말로 줄여서 본질설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건 제 의의가 좀 있는데요. 요건 이제 요 조금 좁으니까 여러분들 다 쓰셨죠. 그러니까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보시고 이해를 하고 쓰지 마세요. 쓰시면 그 시간 다 가요. 제가 빨리 설명 못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으실 때는 대강 책장을 넘기는 공부를 하시면서 그 개념 체계만 이해하시면 돼요. 한 번에 알 수가 없어요. 여러 번 반복. 우리 학습 수학이든 뭐든 전부 다 개념 이해 체계 잡히면 금방 수학도 금방 끝나요. 수학 뭐 어려워요. 다 공식인데. 그 개념을 이해하고 공식을 이해하면 다 끝나죠.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책은 이렇게 나왔지만 처음 나오는 부분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설명드리고 책은 제가 간단히 전략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요거 이제 시험에서 이거 잘 나와요. 이거 잘 나오기 때문에 이 중요사항 유보설은 독일에서 주장된 거예요. 독일에서. 이 독일 이론이에요. 독일 이론인데 우리 헌법재판소가 채택했어요. 헌법재판소가 채택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다수설에 의해서 인정됩니다. 물론 우리 대법원도 중요사항 유보설을 채택한 경우도 있지만 우리 대법원은 이 중요사항 유보설 말고도요 다른 거 그렇죠. 뭐 신체매 유보설이라든지 뭐 권력행정 유보설 등을 채택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헌법재판소처럼 일관되게 중요사항 유보설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무슨 내용인가면 이건 그저 독일 이론이죠. 독일 이론이고 이건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자, 헌법상 기본권 관련성과 한계돼서 그렇죠?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서 중요사항 또는 본질사항 이면 뭐가 필요해요? 법률 유보가 필요하고요. 요하고요. 중요사항이 아니면요. 법률 유보가 필요치 않다고 봐요. 그래서 잘 봐보세요. 그래서 지금 중요사항 유보설 같은 경우는 이 노란 거로 친 거 봐보세요. 여기 노란 거 이렇게. 요거 이렇게 보면 제 1단계로 중요사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구분되고 있죠? 1단계지? 1단계는 이거 횡선입니까? 종선입니까? 그렇죠? 횡선이죠? 횡적 구분을 해요.
제1단계에서는 헌법상 기본권 관련성과 관계되어서 중요사항이냐 중요사항이 아니냐로 나눠. 즉 1단계는 횡적 구분론입니다. 자, 2단계는 뭐냐면, 좋다, 헌법상 기본권 관련성과 관계되어서 중요사항이니까 법률유보를 위하여. 이 법률유보를 위하는데, 이 법률유보를 위하는 영역을 다시 이렇게 2단계로 자, 2단계 무슨 구분? 종적으로 다시 나눕니다. 1단계는 횡적 구분, 2단계는 중요사항 갖다가 다시 나눠요. 뭐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위임입법은 곧 뭐야 이게? 예. 행정입법이에요. 행정입법. 자, 2단계는 종적 구분인데, 아니 중요사항은 법률이 근거를 요하는데, 중요사항은 법률이 근거, 국회가 지정한 법률이 근거, 법률 유보가 있어야 하는데, 자 이때요, 중요사항인데요, 중요사항 중에서도 더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중요사항 중에도 더 중요한 사항이 있고요, 덜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사항 중에서도 더 중요한 사항은 행정권에게 행정입법을 하도록 위임을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허용하잖아요. 어? 중요사항 중에도 더 중요한 사항은요, 행정입법으로 위임입법 시키면 안 돼요. 즉, 우리 국회가 중요사항 중에서도 더 중요한 사항은 국회가 직접 법률로 정해야 돼요. 직접 법률로 제정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중요사항 중에도 더 중요한 사항은 행정권에 위임입법 시키면 안 돼요. 국회가 직접 자기 손으로 정한다. 이거 뭐예요? 의회유보. 이걸 의회유보라고 해요. 아시겠죠? 의회유보다. 응? 의회유보. 자, 중요사항 중에서도 덜 중요한 사항은 국회가 법률의 근거를 마련하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행정권에 위임시킬 수 있다.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사항 유보설이에요. 중요사항 유보설. 이설에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 중요사항 유보설은 헌법상 기본권 관련성이 가장 크고요. 헌법상 기본권 관련성이 가장 큰 낙설. 바로 중요사항 유보설. 헌법상 기본권 관련성이 가장 큰 낙설. 뭐다? 헌법상 기본권리성이 가장 큰 것, 중요성 유보설. 그 다음에 이것은 보셨듯이 법 단계 규범 구조를 갖고 있죠. 법 단계 규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처음 나올 것은 봐서요, 중요사항 유보설은 의회 유보와 관계된 거예요, 행정 유보와 관계된 거예요? 그렇죠? 의회 유보와 관계된 것이지 행정 유보와 관계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아, 이 행정 유보. 그러니까 정리할 거 딱 여기 있어요. 요 바로 최근에 다시 한번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요거까지 다 설명 드렸잖아요. 쓸 필요 없어요. 네, 보시면 돼요. 보고 이해하시고 책을 읽어 주셔야 돼. 암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책장을 슬슬 넘겨 보세요. 행정법은 거의 6개 거의 두세 부분만 강의 따라서 하시면 다 합격하세요. 90점. 평균 90점. 최고 높입니다. 합격하시려면 행정법 하셔야죠. 그 다음에 실무를 위해서도 하셔야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유보인데, 행정유보 간단히 개념 말씀드리고, 행정유보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그 어떤 행정영역에 있어서
국회가 정한 법률에 법률이 미치지 못하는 행정력이 있어요. 워낙 행정 그 영역이 다양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국회가 정한 법률이 미치자 국회가 정한 이 법률이 효력이 법률이 미치지 않는 그 행정 영역이 있습니다. 이런데는 국회 입법 형식이 법률이 그죠? 법이 없죠. 법이 없어요. 이런 때는 행정기관은 법집행기관이죠. 행정기관은 법집행기관이에요. 그래서 법집행을 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이 그의 관계들은 법규범을 정립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회가 법률의 어떤 행정사항, 행정영역에 대해서 국회에 법이 없어요. 워낙 행정영역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어떤 필요에서 행정기관이 정립한 이런 법규범 위에서 규율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이것이 행정여부인데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배타적 행정여부는 우리 배타적 행정여부는 인정 안 돼요. 배타적 행정여부는 인정 돼야 안 돼요. 인정 안 돼요. 뭐만 돼요? 여러 번 나왔습니다. 허용적 행정여부 이거 인정됐죠. 됐습니까? 허용적 행정여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배타적 행정여부라는 것은 우리 현행헌법에서 인정 안 돼요. 국회 입법권에 의한 간섭 가능성을 행정입법을 통해서 배제시키는 거예요. 행정입법을 통해서 배제시키는 거 허용 안 돼요. 이것만 인정돼요. 쉽게 말하면 국회가 어떤 행정 영역에 대해서 법 규율상을 지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 행정기관이 필요해서 행정법규범으로 일정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국회의 간섭 가능성이 전제 인정되는 행정여부 허용적 행정여부죠. 국회가 마음먹고서요 어떤 행정영역에서 국회가 지정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행정권이 어떤 필요에서 행정목적상 필요해서 어떤 행정권이 법규범을 갖다가 지정해서 이렇게 규율하고 있는 경우 이때 국회가 국회가 어떤 간섭 필요성 국회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국회 입법을 통해서 바로 행정 여부를 갖다가 대제시킬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허용하는 허용적 행정 여부만 인정된다. 요거 이상은 시험 안 나와요. 요거까지. 그래서 선생님들 여러분들 요거 해놓고 지금 뒤까지 다 설명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요거에서 몇 가지만 이제 여러분들 그 교재 보시면 그 쭉 뒤에 보시면 뭐 현대적 법치에 대해서 그 법률 여부에 관한 그 확대 나오죠. 요거 한 개 다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다 설명드렸거든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마지막에 전부 여부설. 전부 여부설은 모든 행정기관의 행정활동에는 국회가 지정한 법률이 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행정기관의 모든 행정활동 영역에 대해서 행정기관의 모든 행정 영역에서의 행정작용활동에 국회가 지정한 법률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전부 여부설이에요. 이것은 어표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행정기관의 모든 행정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국회에서 법률로서 모두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줍니까? 입법 규정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러한 비판이 있어요. 전부 여부설은 의회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리만을 강조한 나머지 권력분립주의를 망각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부 여부설은 국민주권주의와 의회 민주주의를 강조한 나머지 권력분립주의를 망각했다는 비판이 있다. 이것도 다 시험 질문이에요. 예전에 많이 나왔던 거 두 번 세 번 나왔어요. 해놓고 제가 마지막 팁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현대 국가에서 급부행정여부설 이거 설명 안 드렸네요. 급부행정여부설 사회여부설이 있죠. 급부행정여부설 사회여부설 이것은 급부행정영역에서 심의 행정영역은 당연히 필요하고 법률여부 필요하고 오늘날 급부국가니까 급부행정영역에서도
법률 여부가 법률 근거가 필요하다는 학설이에요. 급부 행정 여부서 다시 한번. 급부 행정 오늘날 그 현대 국가는 급부 국가죠. 복지 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급부 행정 여부서 또는 사유 여부서는 바로 취임의 행정 영역뿐만 아니라 급부 행정 영역에서도 법률 여부가 필요하다는 학설입니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좀 그 시험 나올 거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릴게요. 팁. 맨 처음에 그 오토마이가 주장한 취임의 여부설. 이 취임의 여부설 이후에 나오는 학설들은요. 취임의 여부설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취임의 여부설을 당연히 그 전제하고 인정하고 그 외에 그러니까 취임의 여부설은 그 법률 여부를 요하는 영역이 너무 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영역도 인정하기 위해서 각 학설이 나왔다는 거 꼭 아시고 이것도 두 번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오토마이가 취임의 여부설을 주장할 때는 근대 국가에서 했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이 자유와 권리를 갖다가 강조하죠. 그러니까 취임의 여부설은 행정으로부터의 취임의 행정으로부터의 자 우리 취임의 여부설은 행정으로부터의 우리 국민이 자유를 강조합니다. 행정으로부터의 자유. 국가행정기관은 우리 국민들이 자유관리를 침해하지 말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국가가 국가행정기관이 우리 국민들이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이 대표인 의회가 지정한 법률에 근거해서 침해하라 이거죠. 이게 법률 여부예요. 그러니까 침해 여부설은 행정으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합니다. 이에 대해서 현대 국가에서 강조될 수 있는 여부는 뭐예요? 급부 국가. 그렇죠? 급부 행정 여부설 또는 사유 여부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할까요? 다음 중 법률 여부의 관한 학설 중에서 국민의 기본권 관련성이 가장 크며 단계 기본 구조를 갖고 있고 의회 여부와 관련된 학설 뭐죠? 중요상 여부설이다. 여기까지.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나머지 쭉 좀 읽어주세요. 나가시고 지금 10분 쉬었다 하시죠.